이걸 제가 열어보나요? 당연하죠. 여기에 이름은 탑챕틀 전우범. 근데 제가 지금 찍고 있으니까 한번 열어봐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찍어요? 그냥 한 손으로 열고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이게 열리나요? 좀 도와주세요. 한 손가락으로 잡고는 탁 뜯으면 되는 거. 그럼 여기 좀 잡아주세요. 제가 열어볼게요. 꽉 잡아주세요. 여기도 잡아주세요. 여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그냥 거기 처음부터 여기 잡으라고. 아니 거기 잡을 줄 알았죠. 오. 여러 가지 레고 캐릭터가 들어있네요. 얘는 머리 딱 하나밖에 없고요. 머리만 있네요. 오, 생긴 게 특이해요. 귀신인가? 존버라는 친구인데요. 네. 존버의 친절을 찾아줘! 입니다. 오늘 존버의 친절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아, 얘가 진짜 원래 입고 있던 옷이 뭔지 찾아보는 거예요? 네. 어, 잠깐만. 얼굴이 일단, 이게 일반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할로윈 유령 같은. 아닌데? 일반 그럼. 얼굴 맞는데? 아니, 얼굴이 일반 얼굴이 아니잖아요. 얼굴이 분리돼도 다시 신으로 전파로 합체할 수 있게 해골 얼굴을 일부러 한 거야.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해골 얼굴? 그럼 귀신 맞잖아요. 착한 애인데? 어, 아무튼. 우, 착한 해골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치고. 얘한테, 얘가 원래 입고 있던 옷? 일단, 이 중에 진짜 있어요? 네. 진짜 있다고요? 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어? 이게 다 상상이 안 가는, 잠깐만. 아니, 이거, 이거는 뭔가, 전사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그, 아이언맨 비슷한 그런, 아닌가? 이것도, 아이언맨이랑 같은, 이거 완전 아이언맨 옷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이거 닌자들의 입는 옷 같은데? 어.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닌자 옷 같고요. 어, 여기 진짜 있다고요? 이거는 일반 옷 같긴 한, 어! 정답! 하, 이거군요. 아닌데요? 아니라고요? 아니 얼굴 네, 색이랑 네. 똑같은데 손이? 이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틀렸으니까 이 옷을 틀렸다고요? 이상하다. 아니 얼굴 색이랑 완전 똑같은데요? 피부색이 하얀색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그 하얀색 손을 갖고 있는 옷이 맞는 것 같은데? 장갑이잖아. 아 장갑을 낄 수도 있구나. 아니 이거는 무슨 직장인 이런 사람 옷 같은데 이거 무슨 어디가요? 이 도구를 쓰는 이거 엔지니어 기술자 옷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 아닌 것 같고 어 아까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거? 아이고 이거로 할 거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진짜? 예스 이 녀석의 이름은 어 진짜 이거고요. 이 옷들의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네. 친구가 입는 잠옷입니다. 아, 잠옷이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한 옷이네요. 이거는 어, 그럼 맞잖아요. 맨날 예. 입는 옷이고요. 그리고 이건 친구 수영복입니다. 아, 수영복이라고요? 네. 정말 특이한 수영복. 용모양 수영복. 이건 닌자 옷. 아, 맞췄다. 이거는 파워옷. 파워옷이요? 강력한 힘을 내주는 파워옷이고 파워옷 경주용차 옷이에요. 아 그리고 경주용차. 이거는 마지막으로 과학옷. 아하 다 어울리는 옷이네요. 그림하고 어울리네요. 이 장난감 맞춘 분은 이벤트로 황금 M&M. 황금 M&M? 그런 게 집에 있어요? 없잖아. 언제? 사서 줄 거야? 꼭 주세요. 연준이 용돈으로 사서 주세요. 근데 한 번에 맞춰야 네? 되는데. 아, 그럼 못 주는 건가요? 응. 참. 알았어요. 너무 길어졌으니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마무리. 그럼 1탄을 끊도록 할게요. 1탄 여기서 종료. 근데 1탄은 뭘로 해?